3쿼터 홈팀 SK가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과연 4쿼터의 첫 공격을 시도하는 KCC가 자신들의 흐름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지.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에밋. 이제 다시 외국인 선수는 한 명이 뛰게 되는 4쿼터고요. 첫 번째 공격을 또 한번 성공을 내는 에밋입니다. 왜냐하면 박승민 선수가 힘이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힘을 모아가지고 슈팅을 올라가는 에밋 선수의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에밋도 29득점째, 11경기 연속 20득점 이상 경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트래블링. 트래블링 바이오레이션, 사이먼. 선 자신의 동작을 한 번 더 재현해보지만 이미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이먼은 난 안 했다. 계속해서 예. 자, 이대로 그냥 쳐져버릴 KCC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전태풍 돌아 들어갔고 동작! 빛나갑니다. 전태풍 선수 역시 슛감을 빨리 하나가 들어가야 가져올 수 있는데 예. 아, 이 전태풍 선수 오늘 이 무득점 사실은 굉장히 아쉽네요. 예, 오늘 다섯 개 야투 모두 실패하고 있는 전태풍이고요. 슛 동작 이전에 김태술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에밋하고 호버트 힐 선수만 득점이 돼 있었는데 네.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부진화되는 거예요. 네, 이 김여범 선수까지는 물론 하지만은 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좀 나와야 되는데 페이시스가 그 부분을 빨리 해낼 수 있냐 하는 것이 오늘 승부의 갈림길이네요. 에밋 직접 네, 해결했습니다. 또 한 번에 두 점 득점. 조금씩 시위에 팔을 당기고 있는데 예. 자, 문경호 감독도 지금 에밋에 대한 봉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좀 더 도움 수비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4억점 차 추격을 당하고 있는 SK 공격. 보유가 상관없는지요? 김효범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그렇죠. 박승리를 막하는 과정에서의 파울입니다. 네, 물론 하승진 선수는 사이먼 선수보다 크지만 지금 에밋이나 김여범 선수는 지금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장에서 SK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예. 네, 공격수로 지금 이 전향을 한 건데 KCC가 예. 김민수 사이먼에게 아, 볼 놓쳤습니다. 그러나 살려내는 김선영 선정치고 김태술 선수의 회심의 이 커팅 스틸 플레이가 김선영 선수의 석점 차리로 전화해 보게 되고 말았어요. 예, 69대 63 다시 6점 차로 격차를 벌려놓은 SK입니다. 전태풍 높게 하승진 잡아냈고 두 점 성공. 자,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또 그림이 하나 나왔네요. 예. 지금 저 위치에서 이 하승진 역시 성공 유무보다는 볼 투입 유무가 중요한데요. 아, 그렇죠. 네. 아주 패스는 지금 날카롭게 들어갔다고 봐야 되니까. 6득점째 하승진이었습니다. 파울. 자, 지금도 볼과 상관없는 지역에서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김태수 두 번째 개인 반칙이고요. 자, 이게 스틸 예. 0.1cm 모자랐어요. 자, 김선영 선수. 네, 역시. 이번 시즌에 슈팅률이 좋아진 김선영 선수 예. 예, 어김없이 지금 넣어주네요. 69대 65 넉점 차 김민수 패스를 해줍니다. 사이먼 하승진 앞에서 이정서에게 김민수 샷락 줄어듭니다. 5초 4초 뒤쪽으로 사이먼이 뜁니다. 2점 득점. 자, 도움 수비가 들어가니까 붙여가지고 지금 이 사이먼한테 어시스트. 예. 자, 오늘 아주 김민수도 좋은 플레이 많이 나오네요. 김태수 무빙샷 빗나갑니다. 아, 리바운드 김민수와 스틸 성공 김태수입니다. 자, 자신의 슛 실패를 스틸로 만회했던 김태수였고요. 그렇죠. MEC 볼을 잡은 과정 김민수 파울. 자, 하지만 김민수 오늘 득점은 자, 많은 득점이 없었지만 예, 패스에서 그렇죠.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하승진 선수가 지금 이 언더더 바스켓 쪽으로 내려오니까 신 선수한테 패스. 아주 또 이대희가 예. 좋은 그림이 하나 완성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예, 김민수 사이먼의 오늘 투맨 게임이 여러 차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에밋 하승진에게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골밑 자유투 두 개. 아쉬워하네요 하승진. 자, 포효하는 것이 왜냐. 아,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 석점짜리 플레이 그렇죠. 석점까지 추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김민수 대회마치 첫 번째였고요. 우승을 하기 위한 난관은 무지개 많다는 거죠. 네. 네. 하승진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에 지금 한 5점 차의 리드 이런 경기를 계속해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승진의 두 번째 자유투는 실패.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71대 66 사이먼. 4쿼터 6분 52초 남았습니다. 박승희가 움직여주는데요. 김효범의 타이탄 수비. 직접슛 2점. 깨끗합니다. 사이먼. 이게 이제 이 약점 공략이거든요. 하승진 선수의. 예. 모비스전에서도 그리고 빅터 지금 함지훈 선수가 전체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석점짜리를 노렸다는 거.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펜시시가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될 텐데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하는 것이 펜시시가 또 하나의 지금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나요? 예, SK 문경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에미 선수가 자유투를 얻은 상황이었고요. 자, 역시나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런 변수들 앞으로의 남은 시즌 행보에도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래? 저거를 다른 선수가 가서 붙여가지고 드리블을 넣고 도움으로 들어오느냐. 예. 네, 방법은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예. 하승진의 자유투도 남은 시즌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캐시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경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성공했던 하승진이었고요. 자, 현재까지도 SK가 김선영의 외곽포를 포함해서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금 힐 선수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에미 선수가 빠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하승진 선수가 뛰게 되니까 이 기동력에서 이제 어떻게 해낼 거냐. 예. 2승 2패 백중세를 보였던 양팀의 올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시작은 가드진의 치열한 기세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선영의 원앤덩크, 더욱더 기세를 높여갔던 홈팀 서울 SK. 김선영이 맨활약을 펼쳤던 SK, KCC에는 바로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1쿼터에만 두 경험에 외곽포를 꽂아넣었던 김효범. 이석점포로 균형을 맞췄던 KCC. 자, 그리고 박승희 선수 오늘 공수에서 맹활약, 자신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석점 능력까지 드러내면서 팀의 그 뜨거운 기세를 이어줬습니다. 전반에만 3개의 석점포, 이후에 골밑 자리싸움, 그리고 뜨거운 제공권 다툼으로 펼쳐졌던 양팀의 맞대결. 외곽에서는 에밋, 골밑에서는 하승진이 힘을 발휘했지만 그 앞에는 더욱더 무시무시한 사이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3쿼터 사이먼이 공수에서의 맹활약, 그리고 김민수의 화려한 플레이가 하승진의 에너지를 더욱더 뺏어냈습니다. 결국 더욱더 기세를 가져갔던 SK가 3쿼터의 역전 성공. 더욱더 골밑에서 사이먼은 자신들의 분위기를 자신의 이 파워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73대 67, 6점 차의 승부. SK가 앞서가고 있는 4쿼터 6분 31초가 남은 순간입니다. 두 개의 자유투 모두 성공하는 안드루 에밋. 자, 이 다섯 점에서 풀코트 프레스. 아. SK는 3쿼터 스펜서가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오늘 경기는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외곽에서 볼을 돌립니다. 이정석. 코너 쪽 박승민. 석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투 3개입니다. 신명호의 파울. 아, 이것은 이제 프레스를 하다가 아, 이게 이제 스위치가 돼가지고 예. 석점짜리에 자유투를 내준 거. 오늘 컨디션이 이 박승민 선수가 외곽에서 가장 사이먼 선수와 더불어서 좋다고 봐야 되는데 예. 자, 이게 아주 아쉽죠. 진명호의 파울. 더욱더 아쉽게 남을 수밖에 없는 KCC고요. 박승희 첫 번째 자유투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박승희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4쿼터의 SK. 오늘 15득점 그리고 이 자유투 16득점째 박승희입니다. 주승윤 감독과 KCC 입장에서는 아쉬운 자유투 3개 허용. 오늘 전태풍 선수도 무득점 행진을 지원하지 못하고 현재 벤치에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태풍 선수가 오늘 컨디션을 좀 위로 올려가지고 벤치에 났어야 되는데 예. 아까 1쿼터에 나가서 계속해서 오늘 좋지 않은 모습. 그래서 이 선수가 안 풀릴 때는 잘 풀릴 때까지 그냥 코트에 그냥 놔둬야 된다. 예.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 이정석의 아, 패스가 아, 너무 강했습니다. 시도는 좋았지만 예. 물론
저렇게 이제 위험한 기회가 또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예. 네, 저런 기회를 사실은 놓쳤죠. SK가 아깝게 예. 하승진이 치열한 자리 싸움을 펼칩니다. 에미 번거리 구점 깨끗합니다. 이게 이제 에미 선수의 득점으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이 석점 차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 KCC가 76대 76점 차 남은 시간 5분 31초입니다. 사이먼 김민수 박승리에게 김효범이 마크합니다. 신장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도움 수비가 과연 사이먼 번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명호 리바운드 수비 성공 이후의 공격은 어떨지 에미시 잡고 있습니다. 돌파 성공 연속 득점 안드라 에미시입니다. 알고도 못 막는 거 예. 하승진 선수가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주네요. 이번에도 하승진이 길을 내줬어요. 예, 그렇죠. 이제는 넉점 차 37득점을 올리고 있는 에미시입니다. 나와 이제는 5분 안쪽으로 들어온 양 팀의 5라운드 맞대결. 이정석, 김선영, 사이먼이 김민수에게 대각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치열합니다. 이정석, 신명호. 아, 라인을 밟았습니다. 공격권은 KCC. 자, 이게 아마 저 스틸이 없었다 그러면 타치아웃을 못 만들어냈을 거예요. 예. 예. 이정석 그리고 역시 KCC 선수들이 골 밑에서 치열한 볼다툼을 보여줬는데요. 자, 아, 이 순간이군요. 신명호 선수의 스틸을 보니까 안 뺏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이정석 선수가 결국 라인을 밟고 말았죠. 예. 이제는 넉 점 차. 이게 이번에 득점을 해낼 수 있냐. 또 한번 MC 볼을 잡고 있습니다. 스피앤머버 어렵게 터프샷. 아웃패스 파울. MC 손을 썼습니다. 이런 것이 또 에미 선수가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자, 그리고 나오죠? 이 부분은 바로 올 시즌 내내 자, KCC의 그렇죠.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사이먼 선수가 오니까 아, 지금 예, 왼손을 썼군요. 왼손으로 팔을 이제 치는 거죠. 예, 심판이 정확히 아,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넉 점 앞서 있는 SK 공격입니다. 대각 지점 먼거리 김선영 석점 빗나갑니다. 리바드 사이먼 김민수 사이먼에게 공격 리바운드의 비중이 달라지는 4쿼터인데 스틸 시도 과정에 신명호의 파울. 아, 이제 팀 파울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상황은 저렇게 스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신명호 저... 선수가 파울 아웃이고요. 아. 자, 이것이 이제 전태풍 선수로 공격력이 있으니까 예. 이 득점력에 상쇄될 수 있는 존아이복이 될 수 있는 KCC가 또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전태풍이 과연 남은 4분 4초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자이트 라인에 사이먼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자이트 성공. 77대 72, 5점 차. 아, 사이먼 선수도 오늘 지금 이제 뭐 거의 이게 28점, 예, 30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네요. 예. 선수와 더불어서. 아, 이 득점으로 예. 33득점째고요. 예. 그러니까 두 선수가 오늘은 뭐 득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자 이걸 극복은 이제 KCC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예. 에밋 석점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승진이 볼을 살려냈습니다. 마지막 터치는 김선영. 자, 하승진이 열심히 쫓아가서 공격권을 예,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샤클락 13초 남은 상황이고요. 자, 이 외곽 슛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냐 하는 거. 예. 김효범이 볼을 잡고 네, 있습니다. 자이트 라인 부근에서 페이드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사이먼. 억지로 만들어서 슛을 쏘는 거는 안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찬스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냐 하는 게 KCC가 예. 또 하나의 과제거리라고 할 수가 있네요. 사이먼에게 전달됐습니다. 아, 쏘죠. 두 점 짧았습니다. 아, 몸을 날리는 김민수. 그러나 전태풍에 갔습니다. KCC 기회 김효범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루즈볼 파울. 자 리바운드 다툼에서 사이먼과 예. 하승진 선수 아주 육중한 거구들이 지금 부닥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예. 자, 그 앞서서의 허슬 플레이 예. 김민수인데요. 전태풍에게 볼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자 김효범 선수의 회심의 인력도 지금 빗나가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골밑 다툼 하승진이 코트 바깥으로 지금 밀려 나갔었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예.
선수들의 슈팅 감각이죠. 예. 사이먼 무리하죠. 이정석이 볼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공격권은 앞서 있는 SK입니다. 6점 차. 남은 시간 2분 51초. 김선영 스크린 받고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김선영 득점 인정. 상대방체 격차를 더욱더 벌리는 SK의 김선영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커버예요. 예. 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KCC가 건너가는 게 아니냐 보여지는데. 예. 예. 참 순간적으로 하승진의 스피드를 계산하면서 돌파를 선택했던 김선영인데요. 네. 날카로운 판단력, 득점과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결국 KCC의 최승윤 감독이 또 한 번의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경기만큼은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 문경훈 감독. 또 홈팬들도 이 축제 분위기에서 오늘 뜨거운 승부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뭐 이렇게 정말 주말에 많은 관중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게임을 지금 만끽하시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여기서 시작했어. 타이틀로 가야 돼 이걸. 아, 에프로시장 빠지랬잖아 내가. 1차적으로는 원활치 않은 움직임을 지적했던 최승윤 감독이고요. 이후에는 투맨 게임을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미 선수의 1대1로만 가지 말고 예. 이게 이제 맥혔을 때의 2대2의 옵션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다소 미숙함이 오늘 게임을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는 또 이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에밋은 37득점, 힐이 11득점, 김효범이 9득점, 하승진이 7득점, 김태수이 4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아, 이 선수들의 득점력으로도 SK에게 현재 8점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냐면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좀 분산되어야 되는데 예? 네, 그런 것이 잘 터지지 있고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화된 상태에서 첫 시합을 치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김선형입니다. 81대 72, 2분 45초 만이 남아있는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전태풍이 살아날까요? 패스아웃, 에밋. 코너 쪽에 전태풍이 있습니다. 김민수를 앞에 두고 에밋, 페이크 이후에 두 점 성공. 아, 계속해서 지금 1대 1인데 예. 자, 이후에 득점은 됐으니까 수비에서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예. 제가 팀 파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느냐. 예, 좋은 움직임 김선영. 도착했습니다. 김선영의 레이업 득점. 저것은 뺏기 위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예, 전태풍 패스아웃. 정희재 돌아 들어갑니다. 레이업 득점.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자, 여기서는 팀플레이가 만들어내는 보너스 원샷까지 이제 주어졌다는 거죠. 네. 자. 지금도 하승진이 자리싸움을 잘 해주면서 길을 열어줬고요. 네, 하승진 선수가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이제는 시간이 2분 6초가 남았기 때문에 수비에 자, 이것은 이제 스크린에 예. 하승진 선수의 이제 보이지 않는 스크린이 네, 석점짜리까지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정희재가 석점 플레이를 완성짓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수비 하나가 성공이 되면 이제 게임은 재밌어지는 건데 예. 김태수 대신 김용호 밑을 때 KCC고요. 김선영이 빠르게 하프코트를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석점, 이제는 6점 차. 도움 수비 타이밍을 어떤 때 가져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예. 김선영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그러나 김선영이 살려냅니다. 다시 14초를 가져오는 SK. 이정석 바스페스 사이먼 외곽에서 김선영 석점 빗나갔습니다. 팀의 성공 사이버. 자, 김선영 선수의 과감성도 있었지만
결국 사이먼 선수의 활약. 네, 에미 밀고 들어가서 두 점 빗나갔지만 살려내나 전태풍이 잡습니다. 대각 득점 석점 골키퍼 맞습니다. 전태풍의 첫 득점이 4쿼터에 나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갈증이 있었던 외곽슛 하나가 전태풍 선에서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1분 24초가 남은 순간 터졌고요. 5점 차가 되자 SK 문경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1분 24초 5점 차 농구에서는 석점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조금씩 추격 분위기를 조성에 가고 있는 KCC 이번엔 전태풍이 해냈습니다. 자, 오늘 슛 시도 자체도 많이 없었던 전태풍이었어요. 네, 그렇죠. 외곽 슛 찬스로 오토가 살려갈 수 있냐 하는데 예. 인사이드가 우위에 점한 KCC가 앞으로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옵션이 만들어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시속 게임에서도 또 득점 분산이 돼야지만 에미 선수의 집중도 또 지금 체력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뜨거운 추격전을 펼치는 KCC 추승현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앞선 에밋의 슛 실패, 이 실패가 결정적인 실패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을 리바운드와 석점포로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분 24초지만 이제는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 KCC가 과연 이번 수비에서 성공을 해낼 수 있냐 하는 것이 네. 오늘 이제 승부의 갈림길에 이제 완전히 고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김선영이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SK는 지금 게임을 상위권 팀들하고 전부 5점 차 이내에 승부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과연 이 대열을 낚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예. SK의 또 하나 이제 과제고요. 예. 사이먼이 볼을 잡았습니다. 박승리가 움직이는데요. 치열한 몸싸움. 사이먼, 이정석에게. 이정석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에밋 그날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쉬워하는 에밋의 파울입니다. 자, 몸싸움이 치열했던 건데 예. 예. 이 리바운드가 절실했기 때문에 에밋도 예.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아쉬움은 추승윤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울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투를 줄 수밖에 없었고 훨씬의 예. 가드린 그림 나오죠. 자, 김민수와의 리바운드 예. 다툼 이제 뒤에서 이제 밀어대는 거죠. 예. 예.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게 6점 그러면 기회는 KCC가 희망을 저버릴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예. 예. 1분 8초가 남아 있습니다. 1분 사이에도 수많은 변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 이제는 6점 차. 자, 이미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을 한 차례 KCC는 보여줬던 KCC입니다. 예, 그렇죠. 전태풍 오늘은 어떨까요? 돌아 들어갑니다. 전태풍. 외곽으로 김여범 두 점 중요한 슛 시도는 성공해냈습니다. 이제는 넉 점 차. 58초가 남았습니다. 이정석 앞에는 전태풍 스크린 플레이 후에 하프코트를 건너왔습니다. 파울. 이 파울은 자유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쯤은 파울 작전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파울이 조금 아쉽죠. 예. 김여범의 파울로 자유투 두 개가 김선형에게 주어졌습니다. 빠른 반격에 성공했지만 일단 수비는 자유투를 허용하고 말았던 KCC. 자유투 1구 실패. 김민수와 마찬가지로 김선영도 첫 번째 자유투를 놓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들어가서 5점 차이가 되는 건데 문경 감독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자, 네. 이제 문경 감독은 속으로 그럴까요? 야, 그건 나는 정말 그 한 90% 가깝게 다 넣었는데 이제 이런 저거 있는
거죠. 예, 김선영 선수는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해냈고요. 초승윤 감독이 작전 시간,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죠. 5점 차 50.4초가 남아있는 상황. 이미 이 37초가 남았을 때 5점 차를 극복해낸 적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타임을 부른 이유가 물론 득점을 확실하게 2점이든 3점이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석점짜리를 넣었을 때의 오늘 게임의 향방을 연장전까지도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한 작전 그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 중요한 작전 함께 보시죠. 스크린 토니 캐치. 형 누구 맡고 있어? He's got a screen for Tony. Tony catch it. 볼 주면은 pass. 스크린가. Set a screen. 야, 얘한테 스크린가라고. Set a screen for 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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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 하면서 Dre 주지 말고. Don't pass to Dre. 바로 가라고. 바로 가라고. 더블 스크린. 바로 치고 가가지고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다시 다시 걸어. 한 번 더. 자, 이제. Same play. 스크린. 잡아. Back. Catch. 스크린. 바로 한번 스크린 한번 가고. 스크린. 토니. 스크린 가 바로 빠지고. 오늘 경기 현재까지 이 석점포 더 높은 성공률은 일단 KC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크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지명범과 에미드 50득점 네.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 지금 목 부위에 김선영 선수 좀 손으로 핥힌 자국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게임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이제 5라운드인데 자 이제는 뭐 시즌이 거의 이제 뭐 중반전을 접어서 종반전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오늘 경기도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태풍 교전태풍 차입니다. 87대 84 이제는 석점차. 파울 작전을 선택합니다. 아 그런데 추승윤 감독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은 왜냐하면 석점 차이니까 예. 한 번쯤은 수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왜냐하면 또 다시 점 차이가 되는 거니까 무의미해졌다는 아하, 거예요. 네. 예. 전태풍이 득점은 집중력 있게 해줬지만 이후 이 코칭 스텝이 바랐던 그런 움직임과 다른 결과를 그러니까 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에서는 파울 작전에 콜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자, 지금 바로 전태풍 뒤쪽에서 추승윤 감독이 수비를 하라는 제스처를 해줬는데요. 자, 이 자유투를 놓치지 않는 베테랑 이정석입니다. 자 문제는 이 자유투가 KCC 입장에서는 하나 들어가지 않으면 좀 더 이제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수 있는 거고. 예. 예. 일단 이정석은 앞서 두 선수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 두 번째 자유투 성공. 그렇죠. 이정석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슈타답게 두 개를 다 집어넣어주네요. 예. 다시 다섯 점 차 시간은 줄어듭니다. 빠르게 돌아 나오는 전태풍 바운스 패스 김여범 두 점 시도 어렵게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네. KCC에게는 엄청난 실패. 가야 될 수... 네. 김민수 정희재 파울. 아, 결국은 그 앞선 그 파울 시도 그 부분이 아쉽게 전개되고 그렇죠. 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김여범 선수가 지금 쏘기는 빨리 쏠 수밖에는 없지만은 좀 더 충격도를 기하는 슈팅을 쏴줬어야 되는데 예. 네, 이제 이 급한 마음 네. 아, 여기 이제 아쉽죠. 전태풍 네. 선수의 정상 수비를 하라는 코칭 스텝의 외침을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네.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분명하게 1분 미만이 됐을 때는 파울 작전하고 이 콜이 선수들하고 마지막 타임 때 전체적으로 다 짚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 부분에 아쉬움이 더욱더 깊어 갈 수밖에 없는 김민수 자유투 성공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빗나갑니다. 6점. 6점 차 석점이 필요합니다. 에밋 석점. 쳐냈습니다. 정희재 허스플레이. 그러나 아웃오브바운즈. 결국 마지막 에밋의 석점 시도도 불발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6점 차이에 6.2초. 네. 아, 이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예. 아, 파울 작전이지만 에밋의 파울.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예. 네, 마지막까지 파울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에미 선수는 앞선 자신의 석점 시도 과정에서의 그 파울에 대한 항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35득점,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한 사이먼이 이제 코트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맹활약을 펼쳐줬던 골밑에 사이먼이었고요. 아, 그렇죠. 절대적인 오늘 이 골밑의 지배자였다.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성공을 내고 있는 김민수. 아, 양팀 모두 오늘 뜨거운 공격전을 펼치면서 91대 84 높은 득점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경기, 뜨거운 승부를 연출했던 5라운드 맞대결인데요. 두 개 자유투 모두 성공을 내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남은 시간은 10초. 에밋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자신의 득점을 더욱더 올려놓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6점 간발의 차이죠. 예. 자, 이제는 네. 네, 앞서 있는 홈팀 SK 들었어요. 공격 네. 의사가 없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92대 86. SK가 KCC를 상대로 3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죠. 제공권의 우위. 그 다음에 수비가 좀 더 이 KCC보다 견실했다. 예. 사이먼 선수의 어떻게 보면 골밑 지배. 박승리 선수가 이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준 거. 예. 네, KCC는 좋은 게임을 하고 나서도 에미 선수의 혼자는 역부족이었다. 2대2의 제2의 옵션 외곽슛을 살려내는 어떤 이 시스템 플레이가 나와야지만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KCC다. 이렇게 오늘 게임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개인 득점은 MEC 사이먼에게 앞섰지만 사이먼의 SK가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